아, 여기는 꼬맨들 이칠리아 카페인데, 이름이 왜 꼬맨들 이칠리아인지. 이 장소가 정주영 선생님 생가 및 문학관 바로 옆에 위치해서, 그리고 또 여기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정주영 생가와 문학관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요. 그래서 우리 상호를 꿈맨들 이칠리아 정주영 선생님의 향수 속에 나오는 그 꿈맨들 이칠리아 식구를 상호로다가 정하게 됐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여기에 공예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어떤 건가요? 아, 요거는 우리 정주영 선생님의 그 향수라든지 호수 실을 이용해서 머그컵이라든지 열쇠고리, 또뭐 다양한 몇 가지 손수건이라든지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거기 나와 정주영 생가를 방문했다 돌아갈 때 기념품도 되고 또 주위 친지분들에게 기념품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자 기념품을 몇 가지 장만하게 됐습니다.